자, 이번에 할 게임은 포탈라이츠라는 게임이고요. 이번에 세일하는 게임입니다. 이번에 65% 세일해서 7,5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써있기로는 이제 마인크래프트와 액션 RPG를 더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저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음량 설정이랑 화면 설정만 살짝 맞춰두고. 여기가 좀 작은가? 바로 켰기 때문에 저도 아예 눌러본 적이 없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지만 마인크래프트 자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하면 되나 그냥? 슬롯은 다섯 개고 가자. 아, 클래스도 있어. 레인저. 레인저는 활을 사용해 멀리 적을 물리칩니다. 가운데부터 보는지 모르겠지만 눌러졌어요. 폭탄을 던져 블록과 적을 모두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민첩성에 따라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요. 제주에 따라 장거리 피해 증가하고요. 마법사는 마법봉과 지팡이를 사용해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강력한 주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큰거 같지? 약간 여기 보면 스태프 같은데 여기 또 완드예요. 해리포터처럼. 마나 포인트 증가, 주문 피해 증가. 전사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맞습니다. 전사는 근접전에서 검과 도끼를 휘둘러 적을 물리칩니다. 또한 전사는 강력한 포효를 사용해 팀원들을 강하게 만들고 적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체질은 체력 포인트 증가, 근력은 근접 피해 증가라고 하네요. 이건 너무 성별이 있고요. 남캐로 해야지. 왜 100인밖에 안 돼? 상승 설정이 있겠지? 그치. 되게 잘 만들어지는데. 제가 요즘 평가 안 좋은 게임만 골라서 사서 했는데, 아, 그거는 약간 똥물리의 컨텐츠로 한 거고, 이건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게임이니까, 세일할 때 한번 좀 사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침 세일하고 있고요. 이건 90년대 여배우 머리카락 아닙니까? 아나운서. 보글보글. 야, 되게 많다. 29개야. 야, 이거 앞은 보이냐, 이거? 지드래곤이구나. 뭐 없나?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 옛날부터 레게 머리를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현실에서. 머리도 마치 길고. 아, 레게는 좀 아니고 레게라고 해야겠지? 근데 머리 감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걸렀는데 뭐 레게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게임하면은 가상 세계의 자신 아니겠습니까? 레게 가자. 레게가 아닌데구나. 레게는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였던 것 같은데. 야, 이거 되게 쎄 보인다. 얘로 해야겠다. 그냥 수염도 있어. 바이킹. 뭐야? 아, 뒤에 뭐센거 아니지? 없이 해. 머리카락 검은색도 있고. 검은색 하니까 약간 몽골 쪽 같지 않나요? 이게 노란색이면은 약간 이제 노란색 어딨니? 서양 쪽 같고. 뭐 느낌이 좀. 파란색 좋아하니까 파란색으로 할까? 약간 캐릭터가 이쁘장하네. 하얀색. 너무 노인네 같잖아. 초록색. 하늘색. 내키는 게 없다. 검은색 하고 싶은데 검은색도 없어. 마땅히. 약간 이제 남색? 남색 같은 느낌이죠? 이걸로 하자. 자연스럽네, 이게. 귀도 있어. 오늘 좀 만드는 데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양쪽 귀걸이를 하다가 지금 피어싱만 남겨놓고 다 뺐는데. 마침 귀걸이도 있네, 여기. 이거 인조인간 귀걸이 아닙니까? 17호? 18호? 뜬금없이 이거 있는데 6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뼈다귀가 있냐? 이것도 뭐 원시시대 그런 거예요? 나 이걸로 할래.
원신 같아. 귀 색깔도 있어. 아, 피부 색깔이네. 아. 초록색은 없어? 잘 어울린다, 야. 아, 너 왜 이렇게 다 정상적인 색깔만 있어? 괴물 같은 색깔이 좋은데, 난. 당근 색깔. 야, 애기 피부로 해야지. 뽀송뽀송하죠? 무슨 색깔이라 그러지, 이런 거? 살구색이라고 하나? 얼굴, 눈 모양. 눈, 눈도 있네? 야, 쎄 보인다, 야. 어, 재수없게 생겼죠? 야, 프리저 아니야, 프리저? 이게 낫다 나는. 아, 멋있다 이게. 눈 색깔. 야, 눈 색깔도 돼? 오, 야. 어, 이걸로 할까? 이거 되게 예쁜데 눈 색깔이? 28개나 있는데 다 보고 싶진 않고. 이분 레고, 레고도 있어. 레고. 아, 좀 크다 소리가. 아, 예, 약간 들리는 게 좀 거지게 하네. 조금 낮춰봐. 21? 예이. 야, 너무 좀 징그럽게 생겼어. 토끼 이빨도 있어. 아, 마음에 드는 입이 없는데 이걸로 하자 그냥. 이게 그나마 어른 목소리 같은데 이걸로 합시다. 아, 저 되게 적어서 안 들릴 것 같은데 가죠. 간간히 들릴 겁니다 아마. 도박김. 좀 할 게임 없다 그랬는데 바로 할 게임 생겼죠? 플레이하자. 이름 우주일? 우주일로 해. 섬 크기는 뭐야? 까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작게 해보죠. 아예 이 게임 처음 하는 거니까. 멀티가 된다 그랬는데 멀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 이런 식이야? 유저가 없어. 혼자 해야겠네 그냥. 아, 디아블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 그쵸? 잊혀진 옛날 세계는 평화롭고 온전했습니다. 그러나 대균열이 나타나 세계를 왜 이렇게 느려 갈라놓았습니다. 아, 세계를 갈라놨다? 대균열이 나타나서? 아, 나 코가 멍멍하다. 아, 큰일났다 이거. 아니, 서로 갈라진 땅들 사이를 연결하는 포털뿐이니? 아, 그래서 포털라이츠. 어둠 속에 활기찬 탐욕스러운 괴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포털의 빛을 되찾고 세계의 평화 속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질 영웅을 기다립니다. 아이고, 의자 소리가 점점 커진다. 진짜 부서질 것 같아. 어제 약간 어긋나 있더라고요. 갈까? 견습병사의 동산. 아, 어, 생각보다 그래픽이 훨씬 좋네. 제가 원컴퓨터 송출이기 때문에 사양이 너무 높으면 깨지거든요 가끔? 테스트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하자. 일단 나는 진행을 하면서. 어, 양손 무기야, 그쵸? 아니네요? 자, 보자. 점프하다 보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알겠지 뭐. 마우스 막 돌리다 보면은. 어, 읽기도 있네? 아, 저 범블비 광고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랜딩패드 돌아와서 다시 전투를 속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돌아와지나 봐요, 죽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부활의 미석? 뭐 그런 건가 보다. 야 럼블비 가 범블비 광고 30초야? 사람도 있네? 나중에 봐. 나중에 대화하자. 배낭을 열고 치유물량 묶음을 액션바로 옮기세요. 아 이런 건가 보다. 아 이런 거구나. 이게 마인크래프트라는 거. 마인크래프트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잠깐만 깨지나 세수 좀 할게요. 빨리 보자. 하나도 안 깨지네. 하나도 안 깨지네요. 어, 이 정도면 방송 내내 깨질래 하나도 없겠다. 아, 렉도 하나도 없네 방송 렉도. 좋아 좋아. 갑시다. 사람 시릴. 아 시릴 사람이 아니라 시릴. 지하실로 가지 않을 거예요. 보물이 거기 아무리 많더라도. 번역 약간 이질적이네요. 스팀 공식한 거랍니다. 기본상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때릴 수가 있고요. 어제 뭐 있네. 뭐야? 무슨 생물이야? 조류야 뭐 파충류야 뭐야? 어 구를 수 있어. 스태미너 같은 거 없어. 오 Q로 지정. 아 뭐? 무찌르기. 이리 와. 에메랄드 앵무새. 에메랄드. 아 에메랄드에서 저 색깔이구나. 뭐야 잠깐만. 아픈데? 오 야 아픈데? 오 야야야야 야, 내가 상대를 잘못 골랐나? 아 나 아, 내가 있는 쪽까지 오네 그냥 한 번에. 야 이거 또 아프다. 포털스톤 조각. 아 이거 모아서 포털 여는 거구나. 일단은 회복 좀 하고 싶은데. 세 마리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 모카시야 모카. 오 야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픽도 좋아. 이거 원거리가 훨씬 쉬울 것 같다. 꼴을 보니까. 아 저게 체력인가 보다. 지금 뭐 풀피니까 뭐. 어 너 뭐 체력이 차냐 막? 물? 저 물로 포션 만드는 건가? 모르겠는데? 가자! 일단 뭐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하죠?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제가 원래 게임할 때 약간 이제 뭐 알아보고 설명하고 그런 게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워낙 유명한 게임인데 비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설명은 님들이 하지만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펌펄하죠? 몸을 계속하려면 높은 위치에서 섬 전체를 둘러볼 수가 뭔 소리 한 거야? 섬 전체를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기 포탈 있네. 집도 있어. 야 이거 야 굉장한데 게임 여러모로. 가자 일단. 근데 나 지하 못 이길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약한데. 레벨업 같은 거 있는 거야? 뭐 경험치 같은 거 없어. 그래. 아 야 뭐야 아 지하 구성 알찬 거 보소. 이길 수 있냐? 오오 이렇게. 아 좀 약하네 얘는. 허접하죠? 오 경험치 있네. 아 저거네 저거네. 아 뭐 아, 마이크가 너무 크네요. 좀 뒤로 보내겠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새벽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쟤는 꼭 나 가만히 있을 땐 똥 안 싸고 자고 있을 때 막 싸놓더라. 치매 노인처럼 똥을 다 발라놨어 벽에다가. 아우 진짜 혐이야. 새벽부터 목욕 시키게 하고 말이야. 안 그래도 목욕 시키려 그랬는데. 목욕 시키라고 발라놨나봐 무시무시한 녀석. 어 뭐야 끝난 거야? 아 처음이라서 아직 살아있다면 보물 가져가세요. 에메랄드가 훨씬 셌어. 이거 뭐임? 쥐가 있어. 뭐야 회색 쥐? 뭔데?
포켓몬이야? 보자. 아이템 창을 어떻게 열지? 아이템 창 여는 법도 몰라요. 어떻게 열지? 인벤토리구나, 2구나. 장착. 어딨는데? 아, 이제 이게 진짜 갈라져 있네 대륙이. 이리 와봐. 너 싸우냐? 아이템 먹는 거지? 먹어볼래? 아니면 될 거야. 만화인가 보다 저게. 전사라서 만화 쓸 일이 없었나 봐. 여럿이 다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해보자. 재밌으면은 다른 직업도 해보죠 뭐 나중에. 아, 조각 두 개. 랜딩 패드로 돌아가세요. 아, 이렇게. 오, 야, 빨리 돌아가. 싸워도 도망가도 되겠어. 뭐, 싸울 땐 전투 도중에는 안 되는 뭐 그런 거 있나? 지도 왔네. 퀘스트가 딱히 없는데? 아, 이건 뭐냐? 뭐임? 아, 버섯. 버섯인 것 같긴 했는데 약간 밟으면 날아갈 것 같았는데. 엘리제. 아, 제가 마인크래프트 해본 적 없어서 듣긴 했거든요. 워낙 유명한 게임이기도 하고. 인벤토리. 그러니까 나무와 돌을 캐야 돼. 돌 이거 캐야 되는 거 이거? 캐지네? 하나 일단 캐봐. 나무도 캐고. 남의 집고 캐면은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을까? 왜 오지마 가라 그랬어. 아 진짜 오지 말랬지 내가. 얘는 위험해. 얘는 그냥 맞다이야 얘는. 아, 얘 점프키 없나? 점프할 수 없어 나? 점프 기능 없는 거야? 아, 왜 죽으면 점프가 되는데 싸울 때는 구르기밖에 안 되냐? 이거 나무냐? 묘목 아니야 이 정도면? 가자 빨리. 오, 좋아 좋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제작은 어떻게? 아, 돌 4개. 뭐 고객님 4개겠지 뭐. 무기는 재질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야 되나봐? 생존 게임인가 보네. 큰일났네. 숫돌? 오, 야 이런 것도 있어? 하나 만들어주자. 무기가 내구도가 반이니까 지금. 나 곡괭이 만들었을 때 곡괭이 쓰면 되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특성은 뭐야? 오, 마스터리. 나 만든, 아, 가져가세요. 야, 대박이네. 아, 훨씬 모션이 깔끔하다. 돌 곡괭이로 캐는 게. 이런 걸로 한번 써볼까? 아, 귀찮게 만들어놨어. 자, 액션바. 어떻게 쓰는 거야? 오, 만들었는데 나 가서 캐면 되니? 이게 뭐야? 아, 잠깐 뭔데? 아니야, 잠깐만. 야. 야.
저기요. 여기 사실 거예요? 여기 사세요, 그럼. 엘리제가 아니라 오브제가 됐는데 어떡하지? 아, 나왔다. 사용해보자. 4번. 아하. 나중에 데려가면 도와주니? 싸울 때? 그런 거 됐고. 갑시다. 여기서 캐는 거야? 이렇게 삭막하냐? 돌밖에 없는데? 길이 있네, 길이. 가보자. 아. 나 횃불 가져갈래. 캘수 있지? 아, 내구도 있는 건좀 혐의인데, 내구도 저렇게 채울 수 있으면 좋지. 그럼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할머니네, 제닌. 이 목화를 다 수확해야 할 텐데 왜 그래야 하나 싶네요. 천장비를 만들 수 있대. 이것도 곡괭이로 캐야 빨리 캐지냐? 아, 그런가 보네. 이런 거 싫은데. 나 이거 깨고 들어가도 돼요? 어디 집안 구경 좀 해볼까, 할머니? 아, 뭐 집을 이렇게 하고 삽니까? 이게 뭐야?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구나. 로봇. 그래? 아, 설마 내가 깬 것까지. 뭐안 뜨는데? 뭐 어떻게 해야 수리되는 건데? 상자를 부수고 내용물을 수집하세요. 아, 이거? 오. 인벤토리 너무 작어. 이걸로 고치는 거야? 아, 잠깐만. 아, 너무 막연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거? 아, 잠깐만. 이렇게 고치라는 거야? 이게 문인가? 고쳐봐. 오, 됐어? 이거니? 아, 이게 작업되네. 업그레이드. 견습병사 흉갑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네. 이게 전사고, 이게 궁수, 이게 법사. 전사기 제일 밑에 있냐? 이게 목화천. 목화천 어떻게 만드는 건데? 캔거 있잖아. 목화씨. 목화. 아, 이거구나. 오래 걸리나 보다, 하다 보면은. 아, 큰일 났네, 이거. 나 이런 거좀 별론데. 장부 심플한 것 봐라. 다 만들고 싶은데. 아, 제작을 해놔야지. 써지나 보구만. 퀘스트에서 뭐 하나씩 만들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만들어 한꺼번에. 예스. 방어력이 있고요. 메카닉 16. 저항력. 좋아요. 뭐 만들 때마다 다 다른가 봐. 가자.
한영키 왜떠 있냐? 저기 이제 가면 되죠, 저는? 갑니다. 무기 방패 그런 거 없어? 도끼 쓸래, 도끼. 도끼 쓰고 싶어. 아, 검밖에 없어요? 검에 체력이 붙어 있어. 구리강석. 뭐 액션 RPG인데 뭐 포탈 타고 가야지 좀 풀릴라나?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포션도 있네. 아, 빨간벨이랑 물 먹으면 돼? 뭐? 카테고리 레시피. 정제된 블록. 오케이, 오케이. 나만의 집도 지을 수 있겠는데. 일단 가보자. 전투를 좀 하자. 저 포털로 한번 가보자. 이제 그만 보고. 뭐 그만 다 보고 싶긴 한데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이게 단가? 루퍼트. 고대 유물이야. 파란색 포털이 필요해. 4개 제작하기. 얘랑 싸워야 되나 봐. 근데 너무 많은데 지금? 슬라임이 좀 만만한 것 같긴 한데. 들어와라! 물이랑? 물만 나왔어. 앵무새! 맛딜이야! 이거 컨트롤 되는 거야? 앵무새 너무 답 없는데. 앵무가 가차 없어. 앵무를 내가 거역할 수가 없어. 너무 강력해지. 목한가 이것도 씨앗으로 심어놔야겠다. 나중에 하자. 이거 20분씩 자를까? 오랜만에? 오랜만에 20분으로 자르는 영상? 아, 근데 요즘 길게 자르는 맛이 있는데 살짝. 길게 잘라야지 약간 유입이 있거든요. 영상이 너무 많으면은 보도자료 나오거든요. 아, 고민되네. 길게 할까 그냥? 아, 참.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이템. 방어력도 엄청 튼튼해졌어. 아마도. 야, 이런 것도 있어? 예쁘다, 이거. 슬라임 만만하네. 아니야, 취소. 그렇게 만만하지 않군요. 레벨업도 좀 하고 싶은데. 메이플 스토리 하는 것 같아. 복화. 혹시 방어구에도 내구도가 있냐? 아, 있네. 아, 현미네. 또 뭔가 세 보인다야? 별거 없구만. 목 하나 좀 캐가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캐놓고 두면은 뭐 알아서 할머니가 키워주지 않을까? 할머니가 키워줄 것 같은데 그냥? 근데 목화를 키우네. 신기하네. 4개 아직도 안 됐을라나? 어딨어? 뭐야? 된 거야? 빈 슬롯에 배치하세요. 버려. 버렸는데 왜 저기 있냐? 아, 그냥 버거, 씨. 아, 이거 되게 불편하다. 1인칭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여기 빈대구나. 다른 데는 연결돼 있고, 7번. 뭐이 표지야? 아씨, 이렇게? 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불편한 게임이에요? 뭐 1인칭 안 되냐? 알키
R키로 클릭이 되네. 로그인이 되고. 대상전원 탭키. 잠깐만. 탭키 안 되는데? 대상이 안 보여서 그런가? 일단은 이거부터 연결해. 나가는 길이 열렸으니. 다가올 분노에 대비하세요. 분노에 대비해야 되냐? 저기 열었어요. 가자. 솔직히 위험할 것 같은데. 다른 지역 가는 거 아니야? 뭐 전투 지역이 있는 거. 여기가 이제 힐링 지역이고. 먼지 나들목 레벨이 유령의 환영. 야, 그래픽 좀 봐라. 저건 뭐냐? 세 보이는데? 일단 대화 좀 걸어보자. 당신과 한편입니다. 왕래는 위험으로부터 엘리시아를 수호했었죠. 지금은 할로우킹 덕분에 과거의 그림자 지나지 않게 돼버렸지만, 할로우킹 쟨가 본데. 성공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솜씨를 갈고 닦고 탐험에 살아남으세요. 미리 경고하는데 당신의 운명을 맞설이기 전에 두 마리의 대기술을 상대하게 될 겁니다. 각각 고유한 토템을 열수 있는 특별 포탑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지요. 아, 그래? 그렇다면 뭐 시킨 대로 해야지. 이게 구리인가 봐. 아, 구리가 이 지역에서 나오나 보네. 전 지역에 없고 재료가 뒤에 나오나 보다. 여기는 뭐집 같은 것도 없는데? 싸우다가 질것 같으니까. 나 슬라임도 힘들었거든요? 집을 짓자? 누구 있네. 패턴을 좀 봐야 아니까. 패턴이 피하기 좋은 거면은 안 맞고 다 잡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도와줄래요? 화염루비 얻고 싶은데 샘플 좀 주세요. 자식을 잃어버려서 연구 필요합니다. 제가 화염루비니? 화염루비가 뭐 안에 캐면 나오는 거야? 그런 거야? 원거리 무기 없냐? 일단 나집좀 지을래. 네 아들은 네 사정이고 나는 집 필요하거든. 안전한 데좀 지어놓자고. 얘네가 집을 깨는진 모르겠는데. 아, 여기 뭐, 우리 그거구나. 여기다 안 지어지겠지, 원래 이런 데는? 어디다 지어야지 안전할까? 아무튼 진짜 나만의 간이 화장실을 만드는 거야. 최소한 도망갈 수 있게 이걸로 꼭 지어야 됐나? 정제된 걸로? 이런 거 지어놓고 하나만 구멍 뚫어놓고 멀리 쏘면은 나안 맞고 싸울 수 있는 거야? 개꿀이네. 대충 지어. 이 정도면 됐어. 귀찮아. 내가 짓는 거 싫어해 원래. 야, 뭐야 저건. 바꿔. 역시 한국인은 흙으로 집을 지어야지. 꺼져요. 집 짓는데 방해하고 있어. 왜 이렇게 어둡니? 하나도 안 보이게. 어디 설치 안 되냐? 오, 좋아. 마이 홈이야. 어흠. 이 정도로 봐주겠어. 같이 부활 될거 아니야? 가 싸우자. 첫 번째 사냥감은 쟤다. 아, 유령 환영을 만들어버린. 얘가 할로킹 아닙니까? 뭐냐, 저거는? 아, 잠깐만. 2대1은 비겁하잖아. 야, 너희 건물도 깨냐? 개사기꾼이네. 잘 깬다, 야. 나 이거 캐갈게. 고맙다. 고맙다. 팍팍 쏴봐. 내가 캐는 것보다 훨씬 빠르네. 저기 루빈가 보다.
쟤 여기 있는데 왜 저기서 파고 난리냐? 멍청한 놈인가? 몇 개 필요하다 그랬지? 몰라, 내 것도 다 캐가자. 루비면 비싸게 써먹겠지 뭐. 집에서 장식해. 아니, 경험치도 주네? 루비 주제. 이렇게 안 캐지냐? 잘못 했다가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 어? 뭐야? 호박들 오크로 바뀌었어. 저거 그게 쏘는 애였죠? 쟤는 내 생각에 만만한 놈이야. 쟤는 내 생각에 쉬워. 이게 밤에는 호박들 나오고 아침에는 오크를 나오나봐.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건 생태계인지 모르겠는데. 아, 두 개 더? 제가 구리가 좀 쓸만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좀 알았어. 이제 오크부터 죽이자. 너가 딱 만만하구나. 아, 여기 되게 많네. 화염 루비, 이리 와봐. 아, 반응하는. 허접하네. 에메랄드 앵무새 미만 잡. 허접. 유아용이구만 자식. 여기도 파란색 주네. 120 준다. 많이 준다. 저는 50이었는데 앵무가 훨씬 센데. 나 루비 더 가져갈까가. 나 루비 더 캐갈래. 내 것도 있어야 제 거 있으면은. 제 거만 있으면 안 되지. 아, 저 쥐 좀 없어지면 안 되나? 또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알짱 걸려 짜증나게. 어딨어? 들어가. 너 하는 게 뭐니? 뭐 적혀 있는 게 없어. 그냥 귀여움을 담당하는 거야? 꺼져. 혹시 사용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쉬엄쉬엄 해야지. 게임 좀 편하네. 마음도 편하고 손가락만 아프네. 클릭 계속해야 돼. 자동으로 클릭해주는 기능 없어? 천천히 누르자. 손가락을 아껴야 돼. 근데 피아니스트는 손가락 아낀다고 손에다 막 뭐야 장갑도 끼고 다니잖아요. 게이머도 손가락을 아껴야죠. 맞는 말 아닙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인데. 물론 약간 다른 거긴 한데 느낌은. 나는 게이머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니까 게이머지 뭐. 그쵸? 아, 돌고기는 깨지겠다. 저기요, 숫돌 좀 주세요. 아, 이거 다 올라가네? 좋네, 되게 좋네. 파이브 루비 갖고 왔어요. 지질학자, 찌질학자라고 자꾸 보이네. 627의 경험치 완료. 오, 레벨업 하겠어. 이러다가 사냥이나 하자. 다 죽었다. 자, 애벌레부터 죽여보자. 저 뭐야? 사탕이 있어. 뭐 이거 뭐야 얘. 애벌레 아니었어. 미친놈이야. 쪼밥이야. 꺼져. 야, 잠깐만. 딜 하나는 화끈한데 아주. 그접하구만. 좀 거슬리긴 하네. 경험치 많이 준다. 나와봐. 야, 잠깐만. 그렇게 무식하게 쏠 줄 몰랐어. 죽어서 너는 레벨업. 화염의 정령? 저게 뭐야? 여기도 포탈 조각 똑같네. 뭐 색깔 막 다르던 것 같은데. 화염 정령이 뭐예요? 아, 재료야?
좀 할 말 없니? 알았어. C에서 스탯을 분배하세요. 좀 스탯 좀 알려줘. 알려주는구나. 특성도 있네. 현재 체력은 185고요. 근력은 피해 증가고요. 이동 속도도 있고요. 이거 두 개만 찍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아, 10 올라가. 어, 데미지 1씩. 어, 이렇게 올라가자. 체질과 민첩 특성은 뭐야? 오, 나 도끼 할래. 됐냐? 도끼 낄래 이제. 작업대가 어떻게 만드냐? 작업대는 만들어져 있는데 써야 되나?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너무 심플하다 야. 야, 편한데? 새로운 장비를 원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요? 뭐로 있으면 되나? 아, 이거야? 굴이 몇 개 하나 지금? 이 정도면 되지 않니? 굴이 4개. 금속 아이템을 제작합니다. 금속이 아니라 나 도끼만 그냥 줘. 도끼는 뭐 다른 걸로 들어가나? 뭐가 왜 이렇게 붉은색이야? 데미지 하나도 안 입었는데. 놀랐잖아. 아픈 줄 알았잖아. 아프면 안 되지. 앞으로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벌써 뻗으면 안 돼? 루비밖에 없어. 구리가 더 없어. 루비가 이렇게 흔하냐? 보석 똥값이네. 뭐야? 어, 여행자네. 페어 아래로 가보세요. 아, 이거 페어야? 어떻게 아래로 가? 그냥 내가 파서 가는 거야? 나중에 갈게. 지금은 구리를 원하기 때문에. 구리는 뭐 잘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야, 물도 있네? 어, 오, 저런 것도 있어. 옛날 백구 같아. 하얀 마음 백구. 구리를 내놔라. 내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유용하게 써주겠어? 그렇지. 아, 점프가 스페이스고 시프트가 구르는 거. 근데 왜 아까는 안녕하세요? 아까는 뭐 지맘대로 굴렀냐 싸울 때는? 아, 싸울 때는 스페이스로 막 굴러가요. 지맘대로인데 이거 어떡할 거야? 싸워보자 한번. 아니구나, 내가 반사적으로 시프트 누른 거구나. 죄송합니다. 사기꾼이 다 됐어? 나 안 싸워. 어제 확인 안 했습니다. 운명에 맡겨야죠 뭐. 나 금속을 그러면은 구리로는, 구리는 금속이 아닌가? 나 이제 알못이라서. 구리는 분류가 어떻게 되죠? 객체 회전. 놀 데가 없어. 왜 놀 데가 없어? 여기서 못 넣어? 나무 위에 놔야 돼? 아, 좁아서? 어, 나왔다. 구리 도끼 된다. 구리 녹여서 만들어야 되나봐. 비늘도 필요하고. 오, 야, 아, 양손무기네? 난 단손만 있는 줄 알았지. 오, 양손무기 써야겠다. 아, 재밌을 것 같은데. 구리 주개랑. 아, 캐릭터 레벨이 6이어야 돼? 아, 뭐야. 사기꾼이네. 비늘 필요하고. 주게 어떻게 녹여야 될 거 아니야. 화염 그 뭐 화염 물약 그런 거 넣으면 되나? 용광로. 돌 10개랑 나무 3개면 돼?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없는 동네인데. 이게 나무니? 나무가 없어요. 돌 몇 개 필요하다 그랬지?
아저씨 발밑 좀 캐야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돌이 아니네? 블록이네 무슨? 아 나 그럼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일단 뭐 기본적인 토대를 알았으니까 아, 저 유적은 나중에 가고 일단 좀 아 나 레벨업을 해야 되네. 레벨업을 많이 해야 되네 도끼 쓰려면은. 도끼도 그냥 기본템인 줄 알았지 나는. 이상하네. 아, 쟤 나 발견할 것 같다. 혹시 팀킬 되냐 저걸? 어 야 이거 상자 뭐야? 구립한 블록? 아 저거 쓰는 건가? 근데 블록인데 저거는? 아 그만 쏴 아니네 스페이스바로 구르는 거 맞네. 아, 타겟팅이 되면 구르기로 바뀌는구나 점프가. 왜 그래? 그냥 구르기 하면 되지. 타겟팅이 되면은 바뀌어. 이리 와봐. 아 그게 닿냐? 아 야 잠깐만 너 오늘 좀 세다. 이리 오세요. 어디 가세요? 도망도 가는구나. 좋아. 레벨업 금방 할 것 같은데 얘네 약해서. 저 이상한 놈 있어. 저 뭐죠 저거? 보이시나요? 아 발인 거 보니까 사람인가 본데. 오크인인가 봐. 어, 여긴 뭐고 저건 뭐냐? 붉은색은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무랑 돌멩이가 필요하니까 전맵을 가야 되네. 거북이다. 기사 못노. 기사야 도와줘. 어우 야 철세트가 있네? 널 위해서 다리 보호구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래? 다리 보호구 싸잖아? 병사 거 주면 되죠? 그냥 내가 끼고 있는 거 목화 하나로 만드는 거. 여기 목화 심다고 잘하긴 하냐? 계란한 데 있는데 나 지금 아 목화 없네. 아 나 목화 많이 캤는데. 아 뭐 갈아줘야 되지. 만듦 떴다. 내 걸로도 만족한다니 착한 녀석이구만. 보지마. 아, 너 거기 숨어 있었니? 이리 와봐. 못 너 안 더. 아, 얘 도와줄 생각 없구나, 쟤. 아, 얘 저 안 들어간다 딜을. 이리 와봐. 범위가 약간 길어. 멀리 튀어야 돼. 쫄보처럼. 아 약간 타급판정 예쁘게 해놨으면은 내가 좀 타이트하게 했을텐데 멀리 피해야 되네. 아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다. 완료. 바지 문제 일부 완료. 햇불 줄래요? 아니 너가 써라. 아 이게 치사하게 저거. 저거 가면은 뭐 어떻게 낭떠러지 같은 거야?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서 안 가고 있는데. 어 나문가 봐 이게. 여기다가 지어놓자. 너무 다 개 박살내고 다니지 말고 나도 좀 심어놓자. 자 심어. 어디 심을 수 있니? 아 여기 심어지는구나. 이리 와봐. 하나를 캐고 두 개를 심는. 조그만 돌만 나오면 돼. 돌만 돌이 안 나와. 돌이 한번 유적으로 가보자. 어차피 유적 보게 돼 있으니까 가는 김에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건 무슨 돌이니? 여기 맞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이렇게 가다가 막 죽음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한데 이거? 아니야. 뭐야? 왜 그래? 오, 투척토끼 같은 거 나왔어. 얘 뭐야 얘? 야 잠깐만, 너무 좁아서 구를 수가 없어. 죽어. 아, 치사하네 얘네들. 회복시켜줘. 미식축구공? 저건 뭐야? 아, 얘 올라가 보자. 나 아직까지 안 죽었네? 잘안 죽었는데 의외로 약간 나 손맛이 있어 게임이. 의외로 잘하는데 나? 좀 내보내주세요. 여기 높아요. 됐다. 우리 집으로 가서 마이홈으로 가서 정비 좀 하자. 쫄린다. 오, 이건 뭐야? 저건 아직 못 쓰니까 거르고. 뭐임? 어쩌라고? 뭐냐? 뼈랑 목화. 잠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놀이 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 데미지 넣으라고 있는 거지? 구리 있다, 구리. 아, 야. 네가 희생양이 되고 싶냐? 잠깐만, 야. 진정해. 너를 맞추는 게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저기를 맞추라고? 아, 이거 힘든데, 이거는, 솔직히. 구리나 캐자, 헛소리 하지 말고. 그렇지. 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돌이 부족해. 다음 맵은 돌을 나와줘야 된다. 뭐가, 아, 이거였나? 별로 안 모였네? 꽤 많이 잡은 줄 알았는데? 빨리 다음 걸로 가자. 보내줘. 아, 할로윈이랑 싸워 갈까? 아, 아니야, 됐어. 안녕하세요? 나 채팅창이 안 보이네, 잘. 자, 맞출게요, 화면 좀. 됐습니다. 재밌다, 은근히 빠져든다, 게임이. 레벨 3 참새 성체. 이게 내 적정 레벨 같은 건가? 그러면은 나 레벨 지금 몇인가? 그럼 뭐 차로 왔네. 1 정도는 뭐 핸디캡으로 치자고. 바야드 참새성체 잘 오셨습니다. 방문객 길드 마스터께서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냐? 길드도 있어? 길드가 있건 없건 이템은 내 거야? 선물 있어, 선물. 모카도 있네. 빨간 판다. 펫안 키워. 거슬려. 아, 나 그게 없다. 횃불. 목화라면 만들어줘? 그렇지. 나 어두운 데서 안 보인단 말이지. 이거 캐면은 그게 물약 나오는 거였나? 아사리 만들어 가자. 4개? 물약 많이 만들어줬는데? 안 보여. 나 진짜 안 보여.
야야. 그건 예상 못했는 걸? 잠깐의 빛을 확인을 하고, 아, 어디 갔니? 열매네? 열매 캐자, 열매 캐고. 열매는 왜 경험치 안 줘요? 치사하게. 루비는 주던데. 지금 식물 무시하는 겁니까? 여기는 밤에 전기 괴물 나온다. 그리고 슬라임 있네. 이게 참새성이야? 입구를 뭐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야? 아, 여긴가 보다. 입구를 지나쳐 나오면서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었네. 돌이 필요한데 돌을 킬 만한 게 없다. 떨어지면 당연히 죽을 거 아니야. 떨어져 볼까 한번? 뭐 퍼덕퍼덕거리는 것 같은 그림자에서? 그쵸, 여기 그림자 보이죠? 퍼덕퍼덕. 저기 퍼덕퍼덕 있어. 그리폰 같은 거 키우나 봐, 기사다니. 어메. 저기 뭐 있는데? 상점 같은 거 있나 봐. 대박. 아, 그리폰이 아니라 박쥐네. 야, 너냐? 뭐 이런 데서 근무하냐? 야, 근무하다 졸면 죽겠다, 야. 저귀좀 파겠습니다. 도넬라 여자네요? 새벽에 너무 끔찍했어. 개새끼 똥 칠해놓지 말이야. 내 이불 빨았는데 어떡하냐? 야, 이불 말릴 데가 없는데 내가. 이거 되게 재밌다 게임. 리얼. 이런 게 있었구나. 재밌는데 나 마음에 드는데 게임도 되게 예뻐. 이뻐. 아주 이뻐. 저기도 사람이 있네. 휴먼. 휴먼! 고소공포증 있으면 근무 못하겠다, 야. 쓸모없는 궁수를 만나봐.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너? 사람의 가치를 네가 정한단 말이더냐. 천인 공로할 녀석이구만. 이거 뭐냐? 오딜. 목소리가 깜찍하구나, 아주. 그렇네. 쓸모없는 궁수라 그러니까 아주 그렇네. 하긴 딱히 할 말이 없다. 너가 쓸모없는 놈이니? 설마 이름이 있는데 쓸모없는 궁수라 그런 거야? 아니지? 우두머리 크런트가라는 게 있구나. 내가 아까 죽인 녀석들의 수장인가 봐요. 나못 이길 것 같은데? 아니, 뭐 패턴이 같으면은 안 맞고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방에 죽는 거 아니야? 막 부하들이 있어서. 길드마스터 루디아스. 야, 장비 좀 봐. 세 보인다. 진정한 전사는 포효를 알아야 하는 법. 네 가지를 증명하면 그 비밀을 너에게 주겠다. 가서 마녀를 찾아라. 마녀랑도 퀘스트를 하나 봐. 되게 재밌는데? 잘 만들었는데? 마녀가 어딨니? 설마 지하에 있니? 이집 지하에? 물병이냐? 병이야, 그냥? 병. 나돌 필요해. 돌을 좀 캐자. 실례합니다. 제가 돌이 좀 급해서요. 왜 포털스톤이 여기서 나오냐? 여기 몬스터 죽인 다음 여기 묻었구나? 내가 눈 감아 주겠어. 몬스터 살인죄를. 여기 상점인가 봐. 뭐 있어? 뭐 있어. 상점인가 봐. 아, 장사도 타협이 안 돼서 없애버렸나 봐. 135원. 가구밖에 안 파니? 실망이구나. 아, 이거 이렇게 할수 있어? 야, 대박이다.
내거팔수있음. 화염 루비 좀 팔까? 판다 50원이. 의외네. 나는 무기 팔 줄 알았지 당연히. 섬상인 로리 토리. 판사님 아니세요? 장비가? 초원섬 소유 증서. 야, 되게 재밌는 거 많다 이거. 아, 비어있는 섬을 내가 가질 수가 있나봐. 와, 갑니다. 챈스, 너가 무기구나. 아, 너는 안 파니? 아, 그렇구나. 시대가 어떤데 무기를 파니? 네가 써야지. 그치, 내가 잘못했다, 야. 하지만 너희 재산은 내가 다 가져간다. 감사히 쓰겠네. 좋아. 깜짝이야. 우리 마녀들은 실제로 뉴트로 변형시키지 않아요. 자원 법칙에 무시를 안 되거든요. 약이네 이거네요. 가겠습니다. 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 게임. 나 이렇게 잘 만들지 상상도 못했어. 마음에 드는데 이거? 아, 그래? 겸치와 돈 완료. 맛있게 먹어. 너가 재순이? 아리에타. 야, 잘 만들 지저분해. 누명을 씌웠다고? 그래. 도난당한 무기를 갖다 줘야 돼? 도난당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만들면 안 되고. 어, 여기 몬스터 있다. 내가 잡아야겠다. 다시 갇혀 있어. 나부터. 천둥 게이저. 야야야야, 잠깐만. 올라가지 마, 치사하게. 우유빛 버섯. 아, 맛있을 것 같다. 저거 저거 삶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칼로 싹 썰면은 우유가 쭉 나오는 거 아니야? 우유빛 버섯. 향이 좀 적어야겠지 그럼. 마스터, 포효를 가르쳐 줄게. 어, 스킬인가봐. 레벨업도. 할로우킹을. 아, 할로우킹이 그 걔네들이 아니라 엄청 센 보스인가 보다. 분노. 분노 스킬로 무찌르라고? 아, 대박. 나 이거 1번에 둘래. 아, 근데 너무 슬롯이 부족해. 오늘부터 1번이 분노를 담당한다. 어, 근데 분노가 약간 소비템인가 본데? 아, 분노가 소비템인가 본데? 계란 한 대 좀. 병사 이렇게 많은데 싸우는 꼴 하나를 못 봤어. 잘 싸울 것 같은데 얘네들? 나보다 셀 것 같은데? 저기구만, 저 게이저구만 제가. 건너가게 해주세요. 자식, 저기 어디야? 너부터 해치운다. 아, 왜 그래. 아, 너야? 저런 기술 쓰는구나. 지금 어떻게 올라가냐? 아, 내가 한번 보면은 저렇게 활성화가 돼 있나봐. 못 보면은 여건이 못 보는 거고. 아, 뭐야, 뭐 했어? 아니네. 아, 마나를 소비하는구나. 마나가 조금씩 차네. 야, 잠깐만. 아, 시끄럽다. 아, 시끄럽다. 아, 왜 이렇게 만들었냐, 무섭게. 나도 이 근처에서 집 짓고 살아야겠어. 집을 지을 필요가 없지. 남의 집에 들어가 살면 되는데. 언제부터 허가 받고 살았다고. 입구. 아, 내가 어디인가로 가도 항상 만날 수 있는 그곳 좋은데? 남의 집에 짓고 사는 건 너무 양심 없고.
이거 위험하니까 막아버려야겠다. 나한테 길을 만들어줘. 아, 그걸 왜 걷다 짓니? 미개하게. 왜 여긴 돼 있어? 올려줘. 여긴 누구 집이냐? 엘프레드? 그러하군. 엘프레드, 너의 집을 내가 공유하고 싶은데 마음이 어때? 가구야? 욕조도 있어. 한숨이야. 한숨 때리게 해줘. 앉기도 돼. 변기 말고요. 아니 이거 누구야? 자기 딸 사진이겠지? 야, 맵 되게 예뻐. 절로 지어서 갈래. 새벽에 나왜 길을 찾고 잡아줬지? 만들어서 가면 되는데? 없으면 만들어라. 이것이 게임의 가르침인가 보구만. 공중에다 흙을 세우겠다. 어우야. 무섭다 좀. 어딨느냐? 저기 있구만. 잘못 왔어. 나 어떡하냐? 저 길이 있네. 일단 절로 점프를 한 다음에. 아야, 아 진짜 저거 맞았나 본데. 아, 넌 죽었다. 대기해라. 나 만화 물약 없다. 야, 나 죽이면 되겠지 뭐. 아, 저런 식이야? 밑에 있으니까 못 때리지. 아, 야, 어디야? 나 여기 어디야? 나 여기 어디니? 어디니? 나 뭐니 이거? 무찔렀고야 나? 저 나비는 뭐야? 뭐 하는 곳이냐? 네 집에서 방금 좋은 걸 봤다. 나는 감사히 쓰겠다. 내가 특별히 너의 쥐를 주고 싶은데, 나쥐 싫은데. 특별히 병을 하나 주겠네. 화장실이 급하면 저기다 해결하도록. 돌 난간 왕관 관을 파네. 기묘한 놈이네. 꽃집도 있어. 대박. 너무 잘 만든 거 아니냐? 나 모자 썼어? 네개 머리를 무슨 머리를 잘라. 저게 얼마짜리 머리인데? 동두천 가서 해야 된다고 저거 하려면. 노래가 뭔가 좀 작다. 내가 듣는 만큼만 들리면은 충분한 것 같은데. 조금만 켜보자. 오디오를 믿을 수가 없어. 오디오가 작게 나와. 39 어때? 노래가 작아. 그냥. 아, 몰라. 나도 모르는 일이야. 아, 뭐하니? 아, 진짜. 뭔 짓이니, 이게? 아, 자원을 소중히 해야지. 내가 써야 되니까. 좋아.
일대기로 만들었어? 편하다, 되게 편하다 게임. 왜 이렇게 편하냐? 옆에도 길이 있네? 온천지 다 이어놓자. 여기서 오래 살 것 같은데. 게이저나 잡으러 갑시다 이따가. 레벨업 하고. 너무 레벨업이 좀 많이 필요해. 지금 내가 너무 조법이야. 융광로도 지어야 되고, 어차피 레벨이 지금 안 돼서 무기를 지어도 만들어도 못 쓰기 때문에 레벨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거 안 먹어. 아, 목화 좀 지을까? 어차피 여기는 이 성이 메인인 거 아니야? 너희라도 사냥하자. 3레벨인 주제에 덤벼? 난 2레벨이다. 어, 잠깐만요. 어디서 말이야? 들어와. 잠시, 이거밖에 안 줘? 3레벨인데? 치사하네. 전맵이 많이 줬어, 오크가. 설마 제 그림자가 여기까지 온 거냐? 아니지? 길이 없으면 만들어라. 워메. 오, 이거 이런 것 되네. 오호, 길이 없으면 만들어라. 올라갈 수 있냐? 근데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오, 야야, 잠깐만. 대화를 해결하자 우리. 너는 때리고 난 못 때리고, 이게 실화인 부분이니? 나 갈래 그냥. 아, 대상전원 좀 꺼줘. 아, 지 맘대로야 대상전원이. 저거 없는 게 좋아 나는. 체력이 자동으로 안 차나? 올라갈 길이 없으면 떨어뜨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저기 가서 만들어버리자 길. 입장은 좀 쳐야겠구만. 아, 길 왜 이렇게 위태위태하냐? 무섭게. 발사! 맞았니? 그렇지. 이렇게 힘들게 이겨야 되냐? 경험치 더럽게 안 줘. 내가 레벨 낮아서 경험치 안 주나 봐, 더. 그리고 게이저 분노 스킬 안 맞았다고 또 경험치 안 줬어. 하... 못된 놈들. 안녕하세요? 저기서 왔지? 성 다 둘러봤네, 이 정도면은. 목화 제조장을 좀 만들어 놓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목화 더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목화 왜 이렇게 많냐? 아, 이 게임이 그렇게 한 사람이 없나요? 이분 이제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세일을 하기 때문에. 저 세일에서 한 거거든요. 아, 입구가 입구 쪽이구나, 얘가. 목화를 지을 시간이야. 아, 목화 하나 한 칸 띄워서 지어야 되네. 이런 식으로. 무럭무럭 자라. 야, 캘 수 있게. 아무데나 막 지어놓고. 난 근데 집 짓는 거는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가성비 좋게 하겠습니다.
아, 재밌어요? 저도 재밌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하고 놀랐어요. 솔직히 똥겜 냄새 났거든요. 홍보를 잘 안 했네. 잘 만들었는데 말이야. 게이저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잡으러 가자, 빨리. 아, 왜 저런 데 있냐고, 진짜. 졸라 짜증나게. 죽었다. 못 낳는 거 맞니, 너? 너한테 살해당할 것 같은데? 아, 너무 센 거 아니냐고! 어때? 그렇지, 분노 매기기만 하면 되네. 아, 경치 너무 안 줘. 진짜 레벨 낮아서 그런가 봐. 전매부에서 레벨업을 한번 하고 왔었어야 됐나 봐. 이렇게 되면 점점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퀘스트 클리어 경험치는 똑같을 것 같으니까 받아먹자, 그거. 먹어. 어차피. 게이지 어딨니? 아, 너 왜 선빵질이야. 주황색 슬라임이 아니라 분노의 슬라임이야, 얘는. 게이지보다 더 다친 것 같다? 게이저가 없어. 내가 다 죽였어. 되게 붙어서 써야 되나봐. 분노가 되게 범위가 좀 짧네.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어우, 야. 잘 가야겠다. 개무서움. 가지냐, 여기? 어, 젠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봐. 분노 못 쓰면 어차피 퀘스트 안 깨지잖아. 혐이네. 저 마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재밌어요, 이거는. 마크는 몰라도. 돌아왔네, 입구로. 하, 쟤를 못 잡았지. 분노가 안 차있으니까 일단은 길을 만들자. 흙 얻어가서 흙. 죽었다. 분노만 차면 나 물약 먹을래. 그냥 나한테 물약이 있다 이 말이야. 죽었어 너는. 아, 이게 닿냐? 떨어져. 뒤지게 맞는 시간이야. 죽어. 누가 여기다가 함정을 설치해놨어. 막아버려. 길드마스터! 내가 해냈다. 오우야. 어떤 놈이야? 제대로 공사 안 했나? 감봉이야. 지붕의 포효. 뭐 시킬 것도 없나요? 전당에 무기를 가져와야 돼? 아, 나 다음 맵으로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레벨업을 좀 해야지 경험치를 좀 잘 받아볼 것 같은데. 전맵으로 가야겠다, 오히려. 전맵으로 어떻게 가지? 이렇게 하면 되나? 아,
개편하다. 나 여기서 장비 좀 맞출래. 레벨업도 하고 사냥을 좀 해야겠다. 분노도 있으니까 이제는 전이랑 다르거든요. 무려 화를 낸단 말입니다. 어딨니, 용광로? 나무 부족하니? 진작이 부족하다. 무니까 부족하냐? 아니, 전부터 부족했는데 내가 못본 거니까 뭐 너무한 거 아니니 이건? 기사가 도와줄 생각 전혀 없는데 내가 바지도 갖다 줬는데? 아, 안 자랐네? 우리 동네 가서 캐오자. 레벨업을 먼저 할까? 어차피 나무 캐더라도 레벨업은 해야 되니까. 돌다 내놔봐. 이런 거 캐면서 재밌네. 잘 만들었네. 누가 경험치 이렇게 잘 주냐? 저기 빨리 캐세요. 지옥의 구멍 뭐야? 뭐야 뭐야 그래. 아, 깜짝 놀랐잖아. 아, 화커 위치. 5번이 스킬이다 오늘부터. 나도 모르게 누르게 돼. 지하로 가자. 지하에서 레벨링 좀 하고. 재료가 먼저다. 나무는 나중에 캐. 강부? 퀘스트 없네? 왜 모래구더기가 튀어나오냐, 미트 끝없이? 아, 저 자폭하는 애구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개 징그럽게 생겨. 왜 그래. 이거 뭐야? 야, 미쳤나봐! 개 아파! 경험치를 먹고 싶은데, 근거리라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 완력 세면은 이거 잘 키게 해줘. 그거라도, 그런 거라도 넣어줘. 궁수는 보니까 뭐 달리기도 빨라진다면서, 치사하게. 잡을 수 있긴 하냐? 전사로? 아하. 분노로? 근데 분노 지금 못 써. 왜, 안 죽었어, 왜안 죽었어? 자폭 게이저 같은 소리 안 해. 죽어! 석탄? 내려와. 그렇지. 다음 해골. 얘 빠르다, 너? 안 되지. 뼈다귀. 새로운 장비 만들 수 있겠다. 뼈다귀는 쟤밖에 안 주는구나. 건방진 구데기. 둘씩 나왔다, 이 말이지, 지금. 뭐야, 너불못 쏘니? 개찐따잖아. 개 징그럽게 생김. 도끼 언제 쓸 거야? 도끼 찍었는데.
야, 오크가 많이 준다 경험치는. 버러지들? 나 굳이 일로 내려갈 필요 없잖아. 저 뭐냐? 빛나는 돌. 가져가지 말자. 별거 없을 것 같다 저건. 나중에 와서 가져가도 되고 괜찮으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많이 들어오시네요. 몇 명인지는 안 보이는데 시청자 수가. 그래봤자 뭐 네다섯 명 있겠죠 뭐. 오, 바로네. 치유의 두루마리. 여기로 나가라는 거야? 아 그렇군요. 고생하시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지. 이미 당직을 설 때 저는 게임을 합니다. 올라가자. 괜히 가다 길 뚫려 있으면 어떡해. 적당히 올라가야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캐버리네 나도 모르게. 누가 내 위에 루비를 심었느냐. 누가 구리까지 심었느냐. 세상세상 맙소사.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스토리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없죠? 아 있나? 그것도 마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 나는 스토리 같은 거 있고 생존 게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겨워서 못합니다. 그냥 뭐 만들고 이러면 막연하게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목적이 있잖아요. 뭐시기 그 할로윈 킹을 잡아야 된다는. 아 그런 게 있을라나요? 아 전 메인이 있으니까 이건 언제 올려줄 거냐? 야 도끼가 깨지겠어. 야 뭐야? 보내줘 나 좀. 그냥 텔레포트 타고 나갈 걸 그랬어. 뭘로 있는 데까지 왔어? 이 정도면 뭘로 얼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텔레포트 할걸 그랬어. 어차피 나무도 캐러 가야 되는데. 됐어. 난 나가서 오클 죽일 거야. 그냥 이걸로 나가서 빨간 애도 잡아야지. 됐다. 나무 아직도 안 자랐니? 아 수준. 쟤나 잡아보자. 아 미쳤네. 다굴 준비 각재는 것 봐라. 에이 오크가 왜 있니? 야 잠깐만. 야! 앵간이 와. 가만 안 둬. 1대1이자. 1대1로 싸우자 얘들아. 그래 들어와. 이것이 분노요? 제법이구만. 글로 도망가다니. 두 번은 없다. 야 일로와. 그만. 왜 글로 밀리냐 하필. 아 레벨업 좀 하고 갈라고요. 지금 2레벨이라서 레벨이 3이더라고요 지금 다음 맵이 참대성이. 어 그래서 좀 레벨업을 하고 가려고요. 레벨이 많이 꿀려서 1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3레벨이구나 나.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만. 몰랐구만. 5레벨부터 특성이 생기네. 아 이거 바꿀 수도 있어? 아 그렇구나.
이걸 이제 알았네. 수척토끼가 4레벨이 풀리니까 수척토끼까지 보죠. 오크가 경험치 많이 주기도 하고. 잠깐만. 데미지 많이 들어간다. 이게 데미지요? 그 정도에 맞을 내가 아니지. 경험치 줘봐. 야, 이거지. 근력 남잔 힘 아니겠어? 수척토끼 한번 써보자. 내가 9개밖에 갖고 있지 않은 수척토끼를. 오, 데미지 괜찮은데? 이리 와봐. 야, 약하다? 엄청 세 보였는데, 생긴 거는? 데미지 짱쌤! 학살이야, 학살. 너도 와! 아, 미안. 이리 오세요. 어따 대고 말이야. 여기서 업글도 아예 하고 가자. 아예 전맵으로 돌아가서 홈으로 설정하는 것도 있네. 나무를 좀 캔 다음에 용광로 짓고 이것저것 하고 가겠습니다. 용광로를 만들어서 참새 병사 성에다가 갖다 놓자. 그럼 되겠네. 건물 지어놓고 다 깨버리고 떠나갈 시간이야. 나무 줘, 나무! 나무 아니니, 이건? 나무 맞군요. 뭐냐, 쟤네들은? 얘네 없었는데, 여기 밤에는? 생겼네? 건방지게 지금, 누구 나와바리에서, 이 자식 말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경험치 많이 준다? 지금까지 만난 적 중에서 에메랄드 앵무새가 제일 셌다, 솔직히. 게이저보다 더 셌어, 걔는. 이스리의 법칙으로, 포켓몬스터 이스리의 법칙으로 만났을 당시로 기준으로 하면은 걔가 제일 셌어. 앵무를 보고 피지컬 게임인 줄 알았잖아? 움찔했잖아, 나? 구르기! 그렇지. 어쭈? 체력이 지금 다섯 칸인 사람한테. 야, 왜 걔가 걔를 집어보고 있어. 그렇지. 물. 어, 물 좋아. 물 좀 가져가자. 물이 필요해. 경험치 줘. 경험치도 많이 줘. 높은 거 잡을 필요가 없어. 그냥 약한 거 잡아도 경험치 비슷하게 주네. 아, 나무 캐하러 왔지, 나. 정신 안 차려. 나무 세 개. 참새나무 성에 나무 있지 않나? 나무 다 주세요. 특별히 받아가겠습니다. 13개. 목화. 아, 곡괭이 너무 만능이다. 가서 그거 뭐야? 그 찌꺼기들 다 가져가자. 22일이야? 22일이나 남았어? 근데 지금부터 가라 그런 거야, 이 게임? 축제 포털 저거? 어썸하구만. 폐허된 집이요? 어, 나중에 부수죠, 그럼. 저기 얘 데리고 가야 되나 꼭? 거슬리는데. 다른 건 필요해. 필요한 것만 있어. 없지 이제. 한칸 비었지. 어, 좋아.
가볼까? 아, 다음 맵에다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다음 맵을 아싸리 가자. 그 다음에 거기서 집을 짓자. 뭐 오크 우두머리 잡으라 그러고 뭐 하라 그랬는데, 나한테 자기 뭐 결백을 증명해달라 그랬는데 내알바 아니고요. 자기 결백은 자기가 증명해야 하는 법? 어떠자고 남한테 손을 벌려? 가자. 이쪽이었나 위? 놓칠 수 없지 이런 거. 이제 여기랑 손절이라고 다 캐야겠어. 저기구나. 이것도 특별히 가져가지고. 아, 저거는 됐어. 사치야. 자리도 없는데 말이야. 촛불은 무슨 촛불이야? 구리편 블록 너무 막 나오는 거 아니냐? 투척이 필요가 없다. 아까워서 못 쓰겠어. 빨리 싸서 조져버리던가 해야지. 자폭 게이저 그런 거나 써야겠다. 아, 보내줘. 가을 온천. 생명수위생. 오, 재료 다 모아왔는데. 슬라임 있고요. 배가 왜 이렇게 고프지? 힐링 받는 게임을 해서 내가 몸도 힐링 받으려고 그러나? 아이고, 깨도 못 먹잖아. 오, 배 되게 크다. 어디가 길리니 근데? 저기 뭐탑 같은 거 하나 있고 포탈이 안 보이네? 이쪽은 뭐 없겠지? 이쪽 내가 나왔으니까. 부르기에 마나 없는 거 너무 좋아. 개 좋아. 애매한 데 있을 것 같은데? 오지 마, 슬라임들. 오크도 있네. 여기 사냥해도 되겠다. 오크 점심 많이 주니까. 아, 나, 뭐, 이렇게, 나무가 이래. 아, 뭐. 앞이 안 보여. 상자도 있어. 일단은 아이템을 내가 좀 풀어놓고. 집을 어딘가에 짓고 싶은데, 포탈 근처가 좋거든요, 저는. 포탈 근처가 없네요. 저기 한 건데 지을까, 그냥? 어, 야, 씨. 좀 늘려놓자. 여기 모카 안 자라나? 모카가 없네, 여기는? 안 자라는 게 아니라 없는 거, 그치,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저기가 내 집이야. 물건 깨진 적은 없으니까, 뭐, 벌레 같은 거 나오면 깨질 것 같긴 한데, 벌레 없죠, 여기. 여기다 진짜 그냥. 7번. 딱 돼. 작업대 어딨어, 작업대. 7번. 용광로를 원한다. 야, 업그레이드 있네? 레벨 2. 자동. 어디 보자. 뭐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냐. 골 까는구나. 사용한 거 맞느냐. 11개라는데? 아, 이렇게? 아, 돌이 부족해, 이번엔? 어, 이런 상도덕도 없는 게임을 봤나. 돌 어디서 구하라고 나한테 밑도 끝도 없이. 돌 없니? 어, 초청용 도끼 9개, 뼈다귀 2개. 장비 좀 만들자 그럼. 광부, 견습생, 병사, 야수조련사. 뼈도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뭐를 했냐?
하나, 둘, 셋. 아, 바지가 없네. 자, 있는 거라도 입자. 어딨니? 손목까지. 손목 어딨어? 아, 남은 거는 수장시켜 주겠어? 지금까지 고마웠고. 목 하나 심자. 아, 목까지 다 심어지네, 칸마다. 당근도 있어. 언제 자랄까, 모카? 맨마다 하나씩 심을 걸 그랬어. 이거 심어놨는데 안 자라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말자. 세졌는데, 나름? 치명타 줄 때 체력 회복합니다. 러쉬. 아, 돌 좀 캐야겠다. 돌 없나? 이 맵은 돌이 없나? 돌이 없는 게 좀 이상한데, 없으면은. 남자의 맞들이여. 분노도 안 쓰고 맞들 넣는다. 어, 경치 많이 준다. 뭐? 야수에게서 뼈다귀 달라고. 아, 여기 야수가 뼈다귀를 주는구나. 야수가 누군데? 오크랑 슬라임밖에 없는데? 심지어 오크는 왜 저렇게 많냐? 이상하네, 게임 이거. 돌 좀 캐야 돼. 모루가 필요해. 모루를 아직까지 뭐 모루를 활용할 건 없는데 있으면 좋으니까 뭐. 아, 잠깐만. 잘못했어. 저기요, 저기 올려줄래요, 이제?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여기 만들어놓고 일로 안 올 거 아니야? 나나 가는 거지. 쟤는 길 막아놨겠지, 무보독이. 일리 와, 한 명만 와봐. 여기 있다, 그렇지. 일리 와봐. 너 되게 세다, 야. 오, 꽤 잘 오는데. 역시 4레벨이라 그런지. 아, 야, 55? 오바잖아. 돈도 주고. 식수대를 찾고 그 바닥에서 보물 얻으세요. 보물 말고 돌이 필요하거든. 돌 줘요, 돌. 이거 돌인가? 야, 뭐야. 버서커의 윤갑? 야, 아이템 만드니까 주면 어떡하냐? 저거 쓰러뜨리면 내구도를 회복한다. 오, 굉장히 좋네, 저거. 방어력도 높고. 이게 돌이니? 대리석이야? 아! 협의네, 살짝. 저거 뭐 좀 쓰지도 못하잖아, 이거는. 아, 처리하고 오자. 아, 버섯! 박아놓은 꼬라지 좀 봐라? 아, 저 낑기니까 예쁘게 좀 만들어줘, 맵 좀. 뭐니? 시뻘건 거. 뭐 없었어?
이것도 그걸 거 아니야. 대리석일 거 아니야. 대리석이라 그 무슨 누임 벽돌인가 뭔걸거 아니야. 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 돌이 필요해, 돌. 호박은 정체가 뭐냐? 게임에 호박이 요정이 나온다던가. 그냥 호박이네? 돌줘, 돌줘! 나 이거 수돌도 없다. 진짜 뭐 흙밖에 없냐? 흙밖에 없어? 이거 아니잖아. 세상에 돌이 없는 땅이 어딨니? 돌 블럭이라도 갈아 엎을 수도 없고 이거. 야 뭐야 진짜 없는데 이 땅은? 그럼 가서 회수해 와야지. 별수 있나. 아. 돌이 없냐? 상상도 못하자야. 이렇게 썩어다게 마른데. 아, 이거 언제까지 캐야 돼? 10개 필요하다 그랬지? 아, 진짜 많이 필요하네. 아, 건축물이 없었어요, 그때. 아, 그리고 이, 뭐, 루인 벽돌인가 이상한 거 나왔어요. 건축물에서. 정제된 벽돌인가? 아, 안 되더라고요. 부셔봤는데. 가까우니까 다행이네. 되게 골 때린다. 근데 돌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지. 무슨 또 정제된 블록이니 뭐 대리석이니 해서 다못 쓰는 것도 골 때리지 않습니까? 너무 귀찮게 하는구만. 아니 캐지긴 하는데 사용이 안 된다고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셨군요. 그러니까 돌이 필요한데 용광로 만들려면은 얘네 돌이잖아요. 근데 안 돼요. 사용이 아니 안 캐지는 거안 캐지는 게 없다는 게안안 캐진다는 게 아니라 캐지는데 사용이 안 된다고요 이 아저씨야. 좋고요. 여기서 캐가 좀 먹은 김에 뭐다 자라나지 않을까요 돌이 무럭무럭. 그래, 한 60개 있으면은, 설마 뭐또 필요하겠어? 오늘 벌써 2시간 지났네? 좀 늦게 켰기 때문에. 아, 나 어떻게 요즘 방송 아다리가 안 맞네? 아, 이 먹고 있어요, 지금. 68개. 먹고 있습니다. 상자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놔야겠다. 상자 어떻게 만들지? 찾아봐야겠네, 돌아가서. 돌만 캐다가, 그 다음에, 찾아보죠.
일단 가자 이제. 80개인데 설마 부족하겠어? 가을 온천. 집중치는 뭐야? 가죠. 딱 NPC 근처에다 집 지어놔서 그런지 보기 편하네. 저 슬라임은 계속 젠되는 거야? 뭐 상자 없니? 아 여기 있구나. 철 들어가냐 무슨 상자에? 뭐 여기 상자 없어? 구리 상자. 아니 답답하게 아니 돌을 캤다고 약간 돌을 캤다고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 대리적으로 된다고 돌이 아니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은 아, 설명이 복잡한데 아, 뭐로 와봐 아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용광로가 여기가 이제 붉은색으로 떴어요. 이게 붉은색으로 돌이 없어서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런 거 넣자. 여기서 안 나오는 거 넣어버리자. 구린 나오나? 아, 그러면은 일단 블록 넣자. 블록이랑 알 같은 건 잘 안 쓰일 거 아니야. 그리고 투척도 필요 없겠지. 여기 싸우는데 뭐 비치핏 에메랄드 이런 거 넣고 호박은 있어야 될 것 같고 루인블록 안 킬 거니까 넣어놓고 아 얘네 좀 넣어야겠다. 이거 공이랑 무슨 공이 세 개나 있냐? 이래들 넣어주고 집도 안 쓸 거 아니야. 우유피 버섯도 안 나올 것 같고 소모품이야? 아 체력 재생이구나. 사막 과일. 어 과일도 있네. 어 이거 다시 먹을 수가 있네요. 물폭탄. 물폭탄은 뭐야? 물풍선이야? 랜딩 패드도 만들 수가 있어? 신기하네. 자 용광로 만들죠. 드디어 만드네요. 근데 레벨이 안 돼서 이걸 만들어서 나오는 거 써도 정작 내가 써먹을 게 없네요. 내가 그 도끼를 쓰고 싶은데 도끼가 레벨이 안 되니까 6레벨이니까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용광로 업도 있어. 어 이게 뭐야? 별게 다 있네. 구리 도끼 무기. 무기 뭐 저기서 만드는 거니까 됐고. 주게. 아 석탄 들어가? 잠깐만 그러면은 무기 보자. 세 개랑 비늘 들어가네. 비늘을 내가 어디서 구해야 되는 거야? 비늘을 모르겠네. 다음 맵에 나오겠지? 어 너 도끼 있었냐? 도끼 있었어? 몰랐지. 석탄 구해와야겠다. 구리 도끼 써야겠네요. 아 몰랐네. 있었구나. 석탄을 근데 어디서 구하지? 석탄이 아까 어디서 나왔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몬스터 잡아서 나왔나? 아니지 뭐 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쟤 뭐냐? 미라가 있네 미라? 아 내가 캤는데 내가 어디서 캤는지 구분이 안 가. 쓸모없을 줄 알았어. 이거 캐봐. 어 뭐가 잘하긴 하나? 불안한데 이거. 경험치를 먹어야 되니까 여기는 쟤고 여기는 쟤는 왜 저기야? 아 종류가 두 개네. 아 거기 많아요. 아 가겠습니다. 우두머리 크런트도 못 잡았네? 석탄도 약간 이제 구리처럼 있는 건가? 땅이 약간 다르게. 야 석탄까지 캐야 돼? 어 근데 완전 야만용사다. 도끼로 바꾸면은
이게 석탄인가 보구나. 그렇네. 당장은 이것만 보니 이것만 캐자. 필요한 것만 캐죠. 로딩이 빨라서 정말 다행이네. 자, 갑시다. 그 뭐지? 구리랑 석탄이랑 구리 10개 들어가는 게 좀 크네. 구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 야, 블록은 저걸로 많아. 블록을 없앨 순 없나? 이 블록만 더럽게 많은데 나 어떡하냐? 자, 드디어 하나 뽑는구만. 특성까지 바꾸겠습니다. 아싸리 도끼로. 어딨어? 이렇게 쓰는 거였지. 검은 여기 넣어놔야겠다. 아, 넣어놓을 만큼의 무기는 아니지. 솔직히 사라져라. 도끼 맞으면 볼까? 오, 아직 모르겠다. 써봐야겠다. 아,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넣으면은 그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바닥에. 그렇군요. 세 개. 길이 필요하다. 돌아가는 게 낫겠지. 괜히 저기다 연결해놨다가 집으로 몬스터들 오면은 눈물 나니까. 여기서 하나씩 끌어서 잡자. 딜 좀 봐라? 아, 야야야, 이걸 내려가냐. 아, 참거. 뭐야, 센데? 아, 분노 왜 썼어? 분노 쓰고 때리면 20%잖아 괜찮잖아. 이리 와봐. 어우, 야, 왜 이렇게 세냐? 고대입이라? 6레벨? 어. 이해했어, 원 패턴. 때려봐. 나약하구만. 아, 잠깐만. 데미지 엄청 세다. 크리티컬 떴나봐. 메모리 데미지 많이 주냐? 아, 150밖에 안 줘? 아, 뭐야. 인벤 열고 왼쪽 쓰레기통 이거요? 알겠습니다. 아직 자리가 남네? 대리석만 버리자. 아, 쓰레기통이 따로 있나? 아, 여기구나. 왼쪽 오른쪽 구분 못하는 수준. 착각했네요. 내가 뭐야 이거? 아, 내가 버려놓고 자꾸 까먹어. 아, 되게 불편하네. 이런 게 제일 싫어. 이런 게임은 나랑 안 맞나봐. 맞는 게임이 별로 없어. 근데 괜찮은데 무기? 마음에 드는데? 둘 오면 힘들 것 같고. 일로 와봐. 아, 왜 그렇게 나가니? 어, 죽겠는데 이러다? 일로 와봐. 아, 일로 와. 내가 잘못했어. 아, 자식 저거 삐지기는. 마우스 클릭하면은 대상 풀리는구나. 아, 너무 위험하다. 이거 길 좀 만들어야겠다 이거. 아, 이거 죽었다. 그냥 맞딜이야. 아, 맞딜하면 안 되겠다.
더럽게 아프네. 아야야야야야. 아, 진짜 그럴 거야? 아, 저 좁은 데서 말이야. 어디서 나? 라곤 풀어. 하, 가만 안 둔다. 이리 와봐. 아, 풀피야? 나중에 보자. 아, 이거 너무 약한데 내가? 레벨링을 좀 해야겠는데? 뼈도 필요한데 뼈를 줄만한 녀석이 없어. 해골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골이 없어. 상자 사라졌다. 생명의 셈인데 생명 좀 채워주세요. 이 무기가 약간 더 잘 캐지 않을까? 나무 같은 거는? 먹자 버섯. 맛있을 것 같아 버섯. 이름도 그렇고 맛있을 것 같아. 잘 차. 먹어. 재밌네. 무난하게 판타지 게임하는 느낌인데? 지금 7,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사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을 원해요 저는. 도박힘은 좋아요와 구독을 원합니다. 얘네 너무 세다. 근데 레벨도 드럽게 높고 얘는 약해. 얘가 딱 잡을만해. 쟤는 좀 세. 만화가 없어. 내가 더 길지롱. 이리 와봐. 그런데 올라가 있냐? 그렇지. 어우, 150 좋아.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쟤 너무 많아. 언제 보물상자가 또 리젠돼 있냐? 야, 이거 너무 잘돼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개꿀이잖아. 완료.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경험치 많이 주네요. 경험치가 짱이지. 낮에 바뀌어서 좀 내가 오크 정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조금 부담이 크다. 절로 가자 다시. 너무 어두워. 햇불을 장착해놔야겠어. 햇불 어떻게 만들었지? 여긴 또 안되냐? 그치. 목 가만히 있으면 돼? 여기 나무 많으니까. 벽난로도 있네. 돌블럭이 필요해. 나무 4개. 일단은 내가 들고 다닐 거 하나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네. 나무 캐보자. 나무 여기 썩어나게 많은데 뭐. 이게 나무라니. 나무 또 나중 갔다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포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난로 따뜻하게 있어야지. 생존 약간 이제 인생 그 여기서 살아가는 게임인데 행복하게 살려면은 따뜻한 거 있어야죠. 6번 따뜻하게 지내자. 근데 이게 목한 언제 자라니? 그렇지. 뭐 넣어줘야 되니? 그런 거 없죠? 좋아. 좋네 밝고. 얘가 좁은 게 좀 혐의긴 한데. 아, 괜찮아요. 저는 정말 어려운 게임도 엄청 많이 했는데 공략집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물론 너무 막혀서 구글링을 한 적은 있긴 한데. 저는 뭐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임도 다 했습니다. 맨땅으로 하다 보면은 답이 나와. 유튜브에도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불했니? 그렇게 성불하냐? 아, 그래요? 일단은 땅속이 필요한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레벨링 좀 하고요.
되게 빠르다, 야. 아, 왜 그걸 쳐맞니 가서. 너무 딜 욕심이. 야, 잠깐만, 야! 빗나가는 건 뭐야? 빗나가는 것도 있어, 이 게임에? 아, 빗나간 뭐야? 죽어. 빗나간 뭔데? 야, 뭐야? 트로피? 바로 여기다 박제해주겠어. 내가 보다 놀랐는 거 아니야? 다음에 켰는데? 아,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버섯 고기 어딨냐? 좀 더 캐서 한꺼번에 연결해서 쓰자. 그렇지. 어, 좋다. 너무 좋다. 당근이야, 이거는? 당근 먹어봐. 아, 심지 말고 먹으라고. 야, 뭐 한 거야? 오, 6번. 다시 먹고. 물 속에도 있다고요? 아, 그럼 여기가 물 속에 있나 보다. 일단 레벨링을 좀 하겠습니다. 쟤네 레벨 6이니까. 지금 레벨 몇이죠? 4니까. 좀 놀릴게요. 고대 금리? 고대 금리는 뭐 하는 금리냐? 담벼, 이제 크런트 따위는 내 적수가 못 되지. 그냥 맛들 넣는 거 봐라. 이런 거 쳐맞으면서 날아가면서 뒤로. 왜 이렇게 세지? 야, 와봐. 미라가 위험하고 다른 애들은 할만한데? 근데 미라가 위험하신 분들이 너무. 아, 얘 와봐 일로. 아, 씨. 투척무기 써야 되나? 어때, 어때? 오고 싶지, 그치? 오고 싶지? 어, 야, 거기로 올라와? 제법이야. 버섯, 버섯! 버섯이 내 희망이야. 열심히 먹어야 돼. 너무 편해, 버섯. 근처에서 막 자라니까 그냥 계속 먹으면 돼. 왕나무 캐주고요. 루비나무야? 어, 이름 예쁜 거 봐라. 버섯. 1대1로 싸우면은 하나도 안 질 것 같은데? 괜찮은데, 버섯? 버섯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근데 디자인이. 예쁘게 잘 만들었어. 올라가. 아, 절로 가는 건 좀 오바구나. 미라를 또 하나 해쳐줘야겠구만. 일단은 레벨이 조금만 하고 나침반 만들겠습니다. 아, 오늘은 못 만들 것 같네, 시간상. 뭐 이따가 2부에서 하면 몰라도. 뭐하니? 어, 야, 뭐야? 잠깐만. 선딜 없이 들어온다고? 그럼 선딜 없이 들어오네. 위험하네. 어, 레벨업! 고대 금리에 포탈 조각. 이거 찍지 뭐. 오! 아, 이건 별로다. 아, 모르겠는데? 아, 요새 하자. 아, 맞아야 된다고? 나 맞고 싶지 않아. 왜 날 맞게 만드는 거야. 이리 와봐. 너 맞을 되지 않냐 이제? 좀 더 와봐. 쭉쭉 와봐. 그치 그치. 이렇게 하면은 못 때리네. 미개.
좋아. 아, 야, 왜 그래?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사이에 말이야. 어, 야, 야, 잠깐만. 슬라임? 아, 여기 점령했다. 버섯 짱 맞네. 역시 버섯이지. 먹어. 들어와. 어디서? 어디서? 그렇지. 그렇지. 버섯. 버섯이 희망이야. 올라가자. 뭐 특별한 거 없을라나? 뭐 그런 건 없네. 상자 같은 게 가끔 숨겨져 있긴 한데 그게 다고. 마음에 드는 건 없다. 약간 뭐 약간 뭐가 특별한 걸 원하는데. 약간 이득 많이 볼 만한 거 맵마다 하나씩. 버섯이 아니라 식빵 가꾼 식빵 같아. 2부에서도 이거 해도 될 것 같네요. 좀 쉬고 와서 해야겠어요. 노잠이라서 거의. 이상한 것도 있네. 해파리 같은 거 있네. 귀엽네. 언제 깨졌냐 이거. 지도세도 모르게 깨졌잖아. 깨지면 안 되지. 저건 뭐냐 정체가. 오지마 오지마. 아, 여기 상자 있다. 빨리 열려 빨리 열려. 수중호흡 레시피 물의 정수? 오, 이것도 있네? 오, 크리 뭐? 그레이터 물, 그레이터 물 본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반칙이잖아. 나침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침반 생긴 거나 볼까? 지금 만들 수 있는지 모르니까. 만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내가 잘 몰라서. 좋아요. 구르는 거 너무 좋아. 아, 이 스피드감 너무 좋아. 이거 왜 그렇지? 미라에 잡지 말자. 나침반이 작업돼 있을라나? 마법 보호구요? 재단. 뭐 이것저것 만들어야겠다? 장식용 가구에 만들자. 재단도 있고, 재단 만들어볼까 한번? 저렴하니까? 굳이 나누자면은 뭐... 여깄네! 아, 이거면 돼? 이거 있네. 비추에 이거 있으면 되네. 바로 만들 수 있네. 아, 슬 만들자. 자, 그러면은 비치 에메랄드 어디서 났지 내가 이거를? 가져오고 사막가의 씨야, 저 아직도 있었어? 금니발 뭐냐? 자, 진정한 전사라면 책도 읽어야 되는 법. 뭐 되는 거 있니? 정제화염 루비. 아, 이거구나. 아, 이러 아, 아, 모르겠다. 에메랄드 가루, 가루가 필요하고. 어, 약간 아직까지 저건 모르겠네. 나중에 말게 되겠지 뭐. 저거랑 나침 뭐 있었어? 이거였나? 이뻐. 아, 나침반, 나침반. 너무 들어갈 게 많다, 이 게임이. 슬롯이 부족해. 어디, 8번에 둘까? 좀 많이 가긴 하네. 어, 여기 보이네요? 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저 뒤에 있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나한테 죽으라는 거냐, 설마? 나한테 죽으라는 거냐? 뭐지? 아, 잠깐만. 아, 여기는 여기가 끝인가? 아, 여기가 혹시 끝인가?
다음에 찾는 걸로 하고, 1부 여기까지 하죠. 너무 막 길게 했네요. 수고하셨고요. 2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뿅. 2시간 뒤에 봬요.